주말엔 무슨 영화 볼까 하는 고민을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주말엔 영화, 오늘도 미디어 제주 김윤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해 주셨죠? 지난 수요일이 사실 4월 3일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준비한 영화인데요. 오사카에서 온 편지, 4.3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렇죠. 또 한 번의 4.3이 왔죠. 당시에 4.3이 발발하고 지금의 난민처럼 제주에 많은 분들이 일본 오사카로 많이 넘어가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맞아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제주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고 오사카에서의 고된 삶의 이야기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이제 영화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금 오늘은 숙연한 마음으로 한번 예고편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빨갱이나 보다! 도망간 거 아니? 손에 전쟁이 났다고! 그 영상만 보고도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의 분들은 왜 육지로 도망가지 않고 왜 오사카? 일본으로 넘어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제주 사섬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고 낙인 찍혔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처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주 4.3의 피해자지만 죄인처럼 쫓겨서 오사카로 망명한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빨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갇히게 되는 선의 편견, 그 프레임이 되게 지금도 강하잖아요. 어쨌든 국가에 의한 폭력 이죠. 이것 또한.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감독님과 통화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 4.3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해서 죽음조차 알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다. 그분들은 상주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영화 제작 기간만이라도 이분들의 상주가 되어드리자. 근데 스크린 안에서도 진짜로 멋진 분이신 것 같고 스크린 밖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그 태도도 되게 멋지신 분 같고 이 작품은 언제 개봉하죠? 오사카에서 온 편지는 사실 2017년에 이미 개봉을 했고요. 이제 무료 개봉을 했어요. 많은 무료 개봉요? 예,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래서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편지 검색하시면 영화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4.3을 생각하는 영화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기자님,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71년 전 그날이 액자 속에 담겼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그림 기록전. 어쩌면 잊혀졌을 풍경. 4.3 생존 희생자분들의 그림 기록전. 어쩌면 잊혀졌을지도 모르는 풍경. 네, 어떤 전시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4.3 당시 피해 입으셨던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 18분을 직접 찾아뵙고요. 4.3 당시의 기억,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고 있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림도 안 그려보신 분들이라서 그림은 좀 서툰데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표현됐고요. 4.3 70년 지나고 그때 기억 가지신 분들이 이제 80, 90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좀 기록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눈 감아도 보이는 그날의 기억, 어제 일보다 생생합니다. 총불이 앞에 속절없이 쓰러진 어머니, 세월이 흐르며 더 깊어간 자국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가며 마주한 곳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소년과 소녀가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분들이 107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꾸준하게 이런 기록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18명 저희가 8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 노력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올해 그다음 내년 그다음 80주년 될 때까지 저희 이런 작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기록을 좀 남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인 전시 다음 주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는 문학인들이 추념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4.3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 다시 봄. 4.3 71주년 추념 시화전 기획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전시인지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4.3은 영원한 문학적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작가회의가 창립하던 해부서부터 이제 올해까지 21년째가 됐는데 4.3의 역사를 기억하고 환기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화전이 기획되고 해마다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죠. 시와 그림으로 되살아난 제주 4.3. 그때의 상처를 보듬고 그날의 역사를 기억해봅니다. 이번 시화전에는 제주 청년들도 제주 4.3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한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시화전이 열린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4.3을 알릴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화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청년들도 제주 4.3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시화전은 4.3 평화공원과 제주대학교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